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인도 조사를 해볼 건데요. 인도의 방학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여름 방학은 엄청 긴건 알죠? 한다면 겨울 방학은 아주 조금인 거 아시죠? 겨울 방학은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. 제가 쉰 날이 열이밖에 안 되거든요. 엄청 조금이죠. 엄청 조금이죠. 열흘, 아니, 겨울 방학이. 아, 적어도, 2주일은 보내지 않나? 한국에서? 그렇지 않나요? 그쵸? 한 2주일은 보내죠. 근데 여기는 열일밖에 안 와요. 왜냐면 정말 겨울이 아주 짧거든요. 하고 여름방학은 아주 되게 길어요. 여름이 엄청 길어서 그렇겠죠? 아마도 두달 정도는 쉬어요. 엄청 길게 쉬죠? 여기는 여름방학이 한 달인가요? 그거보다 더 적죠? 아니, 여긴 겨울, 아니, 한국에는 겨울방학이 더 긴가요? 여름방학이 더 긴가요? 저 헷갈려요. 인도에 있다 보니까. 여긴 하여튼 여름방학이 엄청 엄청 길어요. 한두달 정도 막 쉬기 때문이죠. 저는 지금 여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하고. 여름방학 때 한국 갔다 오면 좋겠다. 네, 여름방학 아주 길죠? 그것처럼 저는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. 여름방학 3달? 겨울방학 4달. 그런 데는 없겠죠?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? 아니면 그때 동안에 다 눈이랑 녹고 봄이 되겠어요. 그쵸? 이 겨울에는. 제가 참 이상한 생각을 했죠?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. 뭔지 알려드릴까요? 뭔가가, 꼭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자절하면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오겠죠. 네, 하고 있어요. 인도 방학은 솔직히 말해서 인도에서 타지마할 보러 가도 5시간 정도는 가야 되고 뭐 어디 가기 위해서는 또 아주 차를 많이 타야 될걸요? 여기는 인도 5시간 가는 게 아니, 2-3시간 가는 게 엄청 짧은 거예요, 인도한테는. 인도 사람들한테는. 우리한테는 엄청 멀고 아주 참음이 나고 그러는데, 인도 사람들한테는 2-3시간 정도가 짧은 거예요. 안 돼. 저는 타지마할 같은데 가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차 많이 타는 게 싫어요. 차한 5시간 정도 가야 돼가지고 4-5시간 정도 가야 돼가지고 보러 가려면 멀미하고 토할 것 같아요. 네, 질문 들어가겠습니다. 여름 인도 여름 방학은 얼마 정도 가나요? 이거는 답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돼요. 제가 말하는 질문은, 인도 여름방학은 얼마큼 정도 되나요? 하고 딱두 문제예요. 겨울방학은 얼마밖에 안 되나요? 한
2주 일주일 정도. 2주 일주일 정도? 에요? 문제를 알려줘. 답을 알려줘버렸어요. 죄송해요. 그러면 다른 게로 알려드릴게요. 인도는 여름이 더 기다. O 아니면 X. 네, 이 문제들을 답글로 달아주시고요. 그다음에 구독, 꼭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여기 아래에 구독 버튼 있어요. 그러면 안녕.